2022 MBC 연기대상 베스트 커플상의 주인공 지금 바로 화면으로 발표합니다. 보여주세요. 베스트 커플상 빅마우스 이종석 임윤아. 야! 아, 너 얼마짜리 줄 알고. 그래도 미호는 언제나 늘 내 편이었어. 우리 아직 사랑할 시간 많이 남았어. 그러니까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자. 사랑해, 장호야. 나도. 안녕하세요, 임윤아입니다. 네, 우선 빅마우스를 사랑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또 창호, 미호를 응원해 주셨던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베스트 커플상이기 때문에 이 투표를 해주신 분들께 가장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옆에 있는 종석 오빠에게도 너무나도 고생했다는 말을 하고 싶네요. 제가 맡았던 창호 캐릭터한테는 윤아 씨가 연기한 미호 캐릭터가 어떤 동력 같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하면서 촬영했는데, 윤아 씨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드라마를 사랑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베스트 캐릭터상. 네, 후배 오르신 분들 모두 캐릭터가 되게 강렬하신데 수상자는 우리 학연 씨가 발표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바로 발표하시. 그럼 맞아. 언제 발표? 아, 지금. 아, 맞네요. 네네네. 아, 맞네요. 네. 캐릭터는 미주 씨가 제일 강한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케미가. 2022 MBC 연기대상 베스트 캐릭터상. 잠깐만.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예, 예. 아, 분위기를 좀 업시키고 싶어가지고. 좋죠, 좋죠. 예. 감사. 씨 시상 끝나시고 자리. 그렇게. 사진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 서 있을게요. 아, 트로피처럼 거기 서 계시면. 돌게요 이렇게. 네. 이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시죠. 네. 2022 MBC 연기대상 베스트 캐릭터상. 금수저 최원영님 축하드립니다. 최원영 씨 축하드립니다. 베스트 캐릭터 상이라고 제가 처음 듣는 상이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무슨 상일까 했는데, 아, 이 후보분들 보시면서 저도 굉장히 다 좋아하고 평소에 팬이었던 우리 배우분들이 계셔서 참 가슴이 뛰고 설렙니다. 그 앞으로도 동료 배우들과 우리 헌신한 스태프들 여러분들하고 잘 협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드라마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최우수 연기상 1위 단막 드라마 남자 축하드립니다. 멧돼지 사냥의 박호산 씨. 네, 박호산 씨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호산입니다. 앞에 예수정 선생님 상 받으실 때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렸고, 저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멧돼지 사냥 대본 처음 받았을 때 그 기분이 이렇게 살아나더라고요. 정말 탄탄한 드라마였고, 이게 안 떨릴 줄 알았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극단 식구들이 여기 이렇게 막 보여요. 누나 왜 안 울어 나는. 대학로에서 같이 고생하던 분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상 받고 또 주는 사람이 되어지고 또 받아갈 수 있어서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MBC 너무 감사하고요. 단막 드라마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우수 연기사 1위 단막 드라마 여자 축하드립니다. 비밀의 집 이승현님. 네, 이승현 씨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현입니다. 예전에는 데뷔했던 방송사를 친정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썼습니다. MBC가 제 친정이에요. 그리고 올해 데뷔 30주년을 맞았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수상을 탄 다음 22년 만에 최우수상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수 연기상 미니시리즈 남자 금수저의 육성재님 축하드립니다. 예, 육성재 씨 축하드립니다. 아, 잠시만 너무 벌렁벌렁해가지고 잠시만 이 기쁨 좀 이 떨림과 기쁨 좀 느끼고 올게요. 예. 자,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예.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 그러게요. 트로피를 네. 손에 꼭 쥐고 아, 네. 와, 머리가 새하얘지네요. 우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금수저라는 멋진 작품을 만나서 진짜 열심히 노력한 만큼 이런 멋진 상을 받게 해주신 금수저 팀들 너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최우수 연기상 미니시리즈 여자 빅마우스의 임윤아님 축하드립니다. 네, 임윤아 씨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윤아입니다. 2022년은 정말 제가 가수 활동도 하고 또 정말 다양한 작품으로 정말 바쁘게 지낸 한 해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빅마우스라는 작품을 만나서 네. 빅마우스라는 작품을 만나서 미호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 또 이렇게 최우수상이라는 상까지 주셔서 너무나도 잊지 못할 작품이자 또 잊지 못할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다음에도 또 좋은 작품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예쁘네요. 네. 우셨어요? 네, 네. 감정을 좀 추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또 남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2022 MBC 연기대상 올해의 드라마상 빅마우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올해의 드라마상 빅마우스. 예, 빅마우스는 시대의 천재 사기꾼 빅마우스의 정체를 둘러싼 추리극으로 뜨거운 사랑을 받았는데요. 과거와 현재로 가는 탄탄한 구성과 반전을 거듭하는 긴장감 넘치는 전개로 방영 초반부터 뜨거운 입소문을 모으며 올 한 해 최고의 화제작으로 평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MBC 드라마 스튜디오 김호준 EP라고 합니다. 드라마는 생각보다는 쇼타임이 두 달에 정도에 불과한 미니 시리즈들이 많지만 실제로 준비하는 기간은 몇 년에 걸쳐 있습니다. 빅마우스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를 했었고 그 많은 작품들이 똑같은 시간들을 거쳐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초청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에 대해서 EP로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빅마우스 찾느라 그간 고생이 많으셨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돌아오는 2023년은 소시민 박창호도 편안할 수 있고 착하고 아름다운 고미호 눈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고 그 다음에 다크 히어로 같은 착한 빅마우스조차 필요 없는 평온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MBC 드라마도 그에 맞춰서 발맞춰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작품으로 보답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딱 10시였습니다. 저희 작품 10시의 촬영 분량을 남기고 너무 빨리 하늘의 별이 되어버린 고 이지한 배우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고 12구 참사로 힘들게 가족을 잃으신 분들에게 심실한 위로를 전해드리면서 저도 저희 가족들 사랑하고 내년에는 오늘 출근하면 내일 퇴근하지 않고 오늘 안에 집에 갈 수 있는 아버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빅마우스를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022년 MBC 연기대상 대상 빅마우스 이종석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종석 씨. 안녕하세요, 이종석입니다. 우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 6년 전에 연기대상을 20대 때 처음 받고 20대 때는 이상의 의미를 잘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30대가 돼서 굉장히 오랜만에 복귀작으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렸는데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큰 상까지 주셔서 굉장히 어떤 책임감과 무게감이 다르게 20대 때와는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복무를 마치고 많은 고민과 어떤 두려움과 괴로움들이 많았었는데 그때 어떤 인간적인 좋은 방향성과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항상 그렇게 멋져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내가 아주 오랫동안 아주 많이 좋아했다고 그리고 너무 존경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기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고 그렇게 가고자 하는 저에게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이게 또 동력으로 한동안 잘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 좋은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